그렇다면 선반의 높이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? 우리가 선반을 다는 이유는 이 바닥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예요. 바닥 공간을. 선반이 여기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, 여기 높이가 여기 있으면 선반을 다는 의미가 없죠. 그냥 폭한요 정도 되는 얇은 수납장 그거 놓는 게 훨씬 낫죠. 이 바닥 공간을 우리가 그대로 쓰기 위해서 넓게 이 선반을 다는 겁니다. 바로 의자입니다. 왜 의자냐? 자, 우리가 현실 그 일상생활에서 이 벽에다 이렇게 딱 이게 붙어 있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까? 없어요, 거의. 벽에 딱 이게 붙는 순간이 애들 뭐 학원에서 막 뛰어다니고 장난칠 때 빼고 있습니까? 없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벽에 딱 그냥 벽에 기대거나 벽에 붙을 때 언제 그러나요? 예, 앉아 있을 때 그래요. 자, 커피 전문점 가서 우리가 벽에 이제 기대에 앉죠. 그러니까 커피 전문점 의자 쫙 있으면 벽에 이렇게 등을 기대에 앉잖아요. 앉은 키가 기준인 거예요. 앉은 키가. 앉은 키보다 높아야 돼요. 지금 이게 앉은 키보다 살짝 높습니다. 제가 그 생각하고 한 거예요. 그 기준을 쉽게 판단하는 법은 뭐냐? 자, 바로 요 PC방 의자입니다. 요거. 요 PC방 의자가 제가 이게 딱 앉으면 머리가 여기 딱 여기에 딱 오죠. 요 정도, 요 정도. 좀 약간 이 PC방 의자는 약간 누워서 앉잖아요. 여기 온단 말이에요. 그거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제 발로 이거 박혀 달렸으니까 이 박혀 달렸으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뒤로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슝 이렇게 밀었을 때 여기가 머리가 여기 꽝 부딪히면 에바겠죠. 아니면 선반이 여기쯤 달려가지고 이게 쿵 부딪히면 이게 흔들거리면서 다 떨어지잖아요. 그러니까 되게 신경 쓰이고 공간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요 높이도 요 타공 선반인데요. 요것도 이 머리 높이보다 좀 높게 해 놓은 거. 여기는 뭐 부딪혀도 되죠. 뭐 이렇게 비니까 이렇게 해도. 이 앉은 내가 이제 이 앉았을 때그 머리가 닿냐 안 닿냐 그게 기준으로 선반 높이를 달아야 되는 거. 당연히 맨 아래쪽에 있는 선반이죠. 그 위쪽 선반은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도 되고. 그럼 어디까지 위로 올려야 되냐? 자, 이거는 자, 거리에 따라 다릅니다. 지금 이렇게 가까이서 봐요. 가까이서 보면 우리가 벽과 가깝잖아요. 그럼 시선이 각도가 여기까지밖에 안 가요. 근데 벽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저 위에 있는까지 보입니다. 자, 박물관 생각하면 돼요. 큰 미술관 같은 데 보면 박물관 보면 위에도 막 진열돼 있잖아요. 그거는 우리가 보는 복도의 폭이 아니면 그 공간의 폭이 넓기 때문에 멀리서도 보기 때문이에요. 그런데 우리는 집은 뭐 기껏해야 뭐 3미터, 2미터죠.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는 한요 정도. 어디냐? 눈높이. 눈높이 여기까지죠. 딱 집이 눈높이. 여기까지 이상은 진열 효과가 없다고 봐도 됩니다. 봐도 있는지 몰라야죠. 여기 있으면 뭐 보입니까, 위에? 지금 빡사 크니까 보이지? 이렇게 있으면 위에 보입니까? 그러니까 눈높이까지가, 진열의 한계선이에요. 여기에요, 요 정도. 여기까지 진열의 한계선이에요. 지금 이걸 진열을 쫙 해놨는데, 뭐, 위에다 올리면? 안 보이죠? 여기 뭐 있는데? 뭐 이렇게 손으로 해야 보여요. 머리 위쪽, 머리 높이 위에의 선반은 완전히 수납 공간이죠. 지금 수납이잖아, 이거는. 진열이 아니라.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는 거고, 머리, 그 높이, 눈높이의 그런 선반의 높이는 진열 공간으로 활용하는 겁니다. 이거는 머리 높이 위에 있잖아요, 완전. 이게 출입문이고, 이 머리 위에 높이 있잖아요. 이건 완전 창고 공간이죠. 잘 사용하지 않는. 이거 사다리, 조그마한 사다리나, 의자 밟고 올라와서 물건 빼야 돼요. 이건 잘 사용하지 않는 거. 지금 뭐 에어컨 동관도 휘어진 거저또쓸수 있거든요. 저 위에다가 저 올려놓은 거죠. 저렇게. 저런 곳에